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제에 참여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으로 더욱 충만히 채워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더욱 붙들어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 해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주시고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 중에 있는 사람에게 두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붙들어 주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 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더욱 지켜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더욱 힘입혀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시편 146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주린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과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예,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4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거기까지.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동계 수련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전국에 각 교회마다 구역 그 교구별로 권역별로 모여서 말씀을 함께 배우는 가운데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위해서 우리 마음을 다짐하고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그러한 귀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말씀하신 대로 이 시기를 알거니와 너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욱 가까웠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날로 가깝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영광스러운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우리 앞에 더욱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나이도 한 살 더하고 우리의 신앙도 그만큼 더욱 성장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아주 좋은 일도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놀라운 일들도 많이 있었고 또 우리 자신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간 그런 삶도 있는 동시에 또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순종치 못한 일, 그래서 후회스러운 일,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일들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일들을 반성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남은 생애는 더욱 짧다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은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남은 생애는 더욱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더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힘입고 더 힘있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일 아침에 마태복음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중에 첫 번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온 세상 죄를 그 몸에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소망을 주신 그 말씀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고 기록된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온 세상 사람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셨고 이제 그 복음은 온 세계에 전해졌고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있는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내용 안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헬 수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은혜 시대, 구원의 때가 끝나는 날이고 이 세상 모든 악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는 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와 세상 끝은 거의 같은 시대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날이 되기 전에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 끝날이 되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는 벌써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살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좀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마지막 때라고 생각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좀 더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럼 없이 서기 위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졌고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마지막 구원받을 기회가 잠깐 주어진 것이 확실합니다. 자,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날 마태복음 3장의 세리요한이 말씀한 대로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죽증이는 끄이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는 말씀대로 구원을 받은 사람과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을 구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영생에 넣는 열매는 하늘나라의 천국 창고에 들이시고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한 죽증이와 같은 사람들은 끄지 않는 지옥불에 던진다고 말씀하신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환난과 고난과 모든 수고와 끝나는 날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한 심판을 받는 날이라고 말씀하셨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든지 차별 없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성령을 따라 살았는지 육신을 따라 살았는지 주님 뜻대로 살았는지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지 주님을 위해 살았는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는지 하는 것이 다 드러난다고 말씀하셨죠.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심판은 바로 상급 심판이라고 그 상급은 영원한 영광과 관계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모든 행한 일이 주님 앞에 드러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각 사람의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으시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동시에 주님 그 영광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하심과 그리스도인의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님이 오실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간다고 한 사람은 불에 둔다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다가 하나는 데려간다고 하나는 불에 둔다고 두 남자가 자리에 누웠다가 하나는 데려간다고 하나는 불에 둔다고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했습니다.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온 세상 모든 사람의 똑같은 시간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은 알지만은 이런 일이 되는 것 보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그것은 알지만은 그날과 그 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이것은 하나님이 아무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언제 오실지라도 부끄럼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깨어있으라는 것은 육신이 잠을 자지 말고 항상 눈뜨고 있으라 그 말씀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을 잠깐 펴봅시다. 요한계시록 16장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을 요한계시록 1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럼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도적같이라는 것은 예고 없이 도적이 뭐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럼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물론 이 말씀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 자기의 부끄럼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 우리가 잠을 잘 때는 옷을 벗고 그리고 아무렇게나 뒹굴면서 잠을 잡니다. 그 모습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로 아름답지 않은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이 사는 생활, 그게 깨어있는 생활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치시리라고 말씀하신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대로 잠자는 자들은 벌거벗은 채 부끄러움을 보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들은 그 행하는 이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다는 그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단정할 걸 말씀합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라 어린 양의 그 신부가 예비되었으니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갖고 왔다. 그 신부가 예비되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복을 입었습니다. 구원의 옷을. 그런데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 예복을 항상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간직하는 동시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의 생활 자체를 옷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성경에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씀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라 그런 뜻이죠.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 자기 부끄러움으로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산다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않은 생활을 한다든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생활을 하게 될 때에는 그는 벌거벗고 다니는 자와 같고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는 자입니다.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 그리스도인의 그 깨어있는 생활을 여기 설명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깨어서 아주 단정하게 사는 생활. 그것은 즉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죄악의 풍속에 그걸 따라 행하지 않고 단정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생활을 할 것을 여기 말씀한 겁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장 8절부터 12절까지 8절부터 12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니라. 이 말씀에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우리도 과거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다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님의 빛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 생명은 빛을 말하고 그 하나님의 빛을 받은 겁니다.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이제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는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주님이 착함같이 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착하지 못한 것, 진실하지 못한 것, 불의한 모든 일들은 어둠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 걸 찾아보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생활.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을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빛 가운데 사는 생활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일을 행하는 일에 네가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구원을 받았지만은 빛 가운데 살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끌려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구원을 못 뺏어가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가까운 사람들 구원받게 하는 동시에 한 사람의 신앙이 잘못되면 옆에 가까운 사람을 또 넘어뜨리는 도미노식으로 넘어뜨리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일에 이런 있을 때에 그게 같이 동조하지 말고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고
저희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우니라.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들이죠. 예. 말하기도 부끄럽다. 예. 그래서 예. 책망을 받는 모든 이는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난 것마다 빛이니라. 그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들은 다 어둠의 일입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거룩한 행실, 거룩한 행실은 이 세상 죄에서 구별된 생활입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구별된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자녀들처럼 예?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갈 사람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거룩한 행실, 구별된 생활, 경건함으로 예.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생활이 경건한 생활입니다. 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항상 단정하게 살아가는 생활, 그것이 깨어있는 생활입니다. 바로 요한일서 3장을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3장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하셨는고 우리가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피곤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병이 나기도 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빌립보서 3장 21절에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주님과 같이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때에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과 같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냐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 사람만이 주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 다시 오신 날 주님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그 소망을 가진 사람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공중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헤어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 소망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기어댕기던 징그러운 벌레가 호랑이 앞에서 하늘을 날아가듯이 이 천한 육체를 벗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죽은 자는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은 홀연히 변화되는 그 소망,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은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될 소망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날마다 깨끗하게 합니다. 예. 구원병이가 하루 동안에 매미가 돼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7년 동안 애벌레로 있다가 매미가 된다 그러죠. 미국에 있는 군병이는 17년 만에, 그 종류가 좀 다릅니다. 예? 조금 작아요, 미국의 군병이는요. 17년 만에, 17년 동안 그 그름더미 속에서, 땅 속에서 애벌레로 있다가 매미가 돼서 날아갑니다. 매미가 되는 과정이 있다고 말해요. 예?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받았고 주님의 성품을 받았고 주님의 성령을 받아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조금씩 조금씩 점점 변화되어 가다가 어느 날 주님처럼 됩니다. 웅덩이 애벌레가 허물을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세 번 네 번 딱 벗고 잠자리에 서 날아가더라고요. 예? 자, 우리가 옛 사람을 자꾸 벗어버려야 됩니다. 육신의 껍질을 하나하나 벗고 점점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처럼 닮아가다가 주님 깨끗하심 같이, 주님의 거룩하심 같이 날마다 깨끗하게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구원을 받다가 하면서 시간은 자꾸 흘러가는데 이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나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다.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달걀도 암탉을 이렇게 품고 있으면은 21일 동안에 그 속에서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병아리가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21일이 되면은 껍질을 깨고 병아리가 돼서 나옵니다. 아무리 지나도 병아리가 되지 않는다. 그걸 죽은 거라고 석달가리라 그럽니다. 구원 받았으면은 뭔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생활이 점점 변해야 됩니다. 주님처럼 깨끗하게, 주님처럼 거룩하게, 주님의 형상을 날마다 닮아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주님 오신 날 우리의 육신까지 주님같이 변화될 거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반성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변하고 어떤 사람은 더디 변하고 어떤 사람은 도무지 변하지 않고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이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이 세상 죄와 더러운 데서 구별되는 걸 말합니다.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은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마귀가 너희가 그리스도를 행하는 깨끗함과 진실함에서 떠나 부패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한 것 같이 마귀는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 우리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려고 기회만 있으면 노리고 있습니다. 뱀이 이화를, 해화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가 그리스도를 향하는 깨끗함과 진실함에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깨끗함과 진실함에서 떠나 부패할 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타락시키려고 노력합니다. 돈으로, 이성으로, 이 세상의 헛된 허영심으로, 영광으로, 세상의 욕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더럽히고 생활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미혹을 받을까 받게 될까 두려워하노라고 바울사도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사도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을 때는 더러운 멸망받을 죄인으로 구원받았지만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신부로 깨끗한 처녀로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점점 단장되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교회 안의 신앙생활은 뭐냐? 예? 신부가 예? 예, 이제 결혼식에 예, 그 입장하기 직전에 신부 대기실에서 이제 완전히 신부 화장을 하고 아주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 이제 단장되는 것처럼 예? 예, 신부 5분 대기실이라고 말해요. 예, 예, 그리스도인, 예, 그리스도의 신부를 단장하는, 그 미장원과 같습니다. 예, 마음과 몸과 모든 행실을 깨끗하게 단장하는 거예요, 단장에. 그래서, 예, 주님 오실 때 그 영광 중에 부끄러움 없이 서기 위해서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예? 그 하나님의 영광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그 영광 중에 나타납니다.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 영광 앞에 예? 부끄럽지 않게 서기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예? 예, 하나님을 향한 그 지혜는 자기를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을 향한 그 경건한 생활은 자기를 지켜 자기를 예? 예. 이 세상 죄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야 된다고 말해요. 우리가 건강도 잘 지키지 않으면은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 아주 나쁜 병이 예, 들어와서 자기 건강을 해치고 자기 생명을 뺏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지켜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죄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게 경건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1편 보겠습니다. 시편 101편 시편 101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가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완전한 길, 거룩한 길, 예? 예. 진리 가운데로 살아가는 길,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편리한 대로 예? 바람이 부는 대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예? 예. 예. 적당하게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생활이 아니죠. 주님이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 시편 119편 133절에 내 행보를 주의 말씀 가운데로 지키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의 발걸음을 매일매일 지켜놔서 아무 세상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완전한 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에 주의하오르니 조심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됩니다. 예. 주의하오르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언제 주님이 오시겠습니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의 생활이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모든 생활 속에서 예? 하나님 앞에 예? 완전한 길에 주의해야 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만 날 쳐서도 난 알 수 없도다.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어디 있었겠냐 그 말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겠느냐. 닮았던 그 장소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그 모습으로 예? 이따가 주님을 맞이하면 안 되죠. 언제 주님이 오시겠습니까?
매 순간 옛날 선지 예노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는 걷게 날마다 시간마다 한순간도 우리의 마음을 방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생활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생활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만물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 시대야말로 그 마지막에 가까운 것이 확실합니다. 이 세상의 끝날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영혼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차리고 정신 차려. 차리면 뭐예요? 가장이 온 가족들을 돌보고 책임져야 될 가장이 일은 안 하려고 하고 노름이나 하고 술이나 품하시고 분덩거리면 그 정신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가정주부가 시장에 가서 장바구니 몇 개 받아놓고 사놓고 어디다 몇 개 놓고 저 밑에 나이트클럽에 가서 남의 남자 붙잡고 돌면은 그 사람 볼장 다 본 여자라 그러죠. 장 다 봤거든. 정신없는 여자. 학생이 공부 안 하고 맨 딴짓 하는 거. 게임장에 가서 게임이나 하고 연애나 그걸로 댕기고 그 정신없는 사람입니다. 정치가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밤낮 고심하고 항상 연구하고 의논하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살이 사욕만 채리고 그럼 그 사람도 역시 정신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언제든지 부끄러움이 설 수 있도록 살아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자기 편리한 대로 살면 그것도 정신없는 사람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그랬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이라는 것은 마음과 말과 행동을 삼가 조심하고 단정하게 해야 하는 것이 그 근신입니다. 근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라.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생활. 누가복음 21장을 찾읍시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것을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있으라 하시니라.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는 건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방탕이라는 것은 마음을 풀어놓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단정하게 긴장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잘못하지 않도록 헛된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그렇지 않으면 방탕은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그게 바로 방탕입니다.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이 세상의 생활의 염려로 예,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은요, 이 그리스도인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지면은 예,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자기가 행할 일이 무엇인지 그것도 분별 못합니다. 감각이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에 덕과 같이 너에게 말이라. 쥐가 예, 깃털에 예, 고기 한 모타리를 그 참기름 발라가지고 예, 거의 걸어놨잖아요. 쥐 잡으려고. 살금살금 가서 탁 무릎에 탁 잡힙니다. 덕과 같이 탁. 예. 마귀가 우리를 잡으려고 세상에 온갖 것을 가지고 드절놨는데 네? 그 걸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날 예? 우리도 덕과 같이 갑자기 예, 준비하는 거 있다가 덕과 같이 임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말이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그날의 환난과 진노의 날이 될 것이요. 구원받았어도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날이 예? 책망의 날을 예? 예, 부끄러운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구원은 받았어도 어?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받은 것 같다고 고린도전서 3장에 예? 집에 홀가닥 탔는데 살기는 살았는데 예? 겨우 편태바람으로 나왔다. 부끄럽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것을 이를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있으라. 주님 다시 올 때 주님 영광 중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있으라. 깨어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기도함으로 깨있으라. 기도는 예?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겁니다.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연속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고정시키는 거예요. 예? 예. 항상 주님을 쳐다보는 겁니다. 예?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초점을 딴 데로 돌리면 안 된다고 말해요. 예? 골로새서 4장 2절을 또 보겠습니다. 신약 328페이지 골로새서 4장 2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있으라. 기도에 항상 힘쓰고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을 주님도 가르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도 생활이 우리 신앙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예?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오늘 하루 종일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 뜻 가운데 살도록 기도하고 회사에 가면서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예? 예. 기도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예.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예? 예. 우리가 식사할 때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예. 기도를 쉬지 말고 예. 항상 기도하는 습관 자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면서 오늘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 잘못된 게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 돌이키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자다가 잠이 안 오면 벌떡 일어나서 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 예.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웃들을 위해서 어려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일이 너무 많은데
사무엘은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결코 범치 않겠다.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기도 안 함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안 하면 마음이 둔해지고, 기도 안 하면 양심이 무뎌지고, 기도 안 하면 자기가 죄를 지었어도 그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진실이 기도하는 모든 자와 가까이 계신다 그랬잖아요. 항상 힘써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우리는 모든 생활 속에 고난을 주시는 것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항상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기도는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힘쓰고 예수께서 간절히 얼굴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끄덕끄덕 졸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너희는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고도록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듭니다. 아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영혼을 삼키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삶을 삼킬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삼킴받을 수 있습니다. 마귀가 굶주린 사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어도 벌써 마귀 뱃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벌써 생활에서 삼킴받은 겁니다. 우리는 그 마귀에게 삼키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 살도록 항상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저 마귀 너를 다시 잡으려고 흉악한 괴계가 많으리. 마귀가 구원받았다고 일단 물러갔다가 다시 별별 괴계와 괴계로 우리를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역사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 자지 않고 역사합니다. 아세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게을리하고 우리 마음이 해이해져 있으면은요 어느 순간인가 마귀가 잽싸게 들어와서 신앙을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그 생활이, 기도에 힘쓰는 생활이 깨어있는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시선을 항상 주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고정. 그리고 깨어있는 생활은 빛 가운데 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연속입니다. 교제. 고린도전서 1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8절 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데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자녀를 낳아준 부모는 낳기만 했습니까? 예? 건강하게 기르고 가르치고 부모가 훌륭한 사람이라면 자기 못지않게 훌륭하게 기르려고 노력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예?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 영광 중에 그 앞에 서기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라. 우리를 끝까지 경고케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그 앞에 서도록 경고케 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것도 주님이 하십니다. 그거 어떻게 하시느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입시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경고케 될 수 있는 책망할 것이 없이 끝까지 경고케 될 수 있는 방법은 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교제케 하시리라 같은 뜻입니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건강하게 또 훌륭하게 잘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주는 거 먹고 부모가 부모의 보호와 다스림 속에 계속 그 해야 됩니다. 부모님 말도 듣지 않고 지 마음대로 행동하고 학교 가라 그러면은 뭐 어디 딴 데로 놀러 도망가 버리고 딴짓 하고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뭘 하나님이 끝까지 경고하시는 어디서 경고하시느냐? 교회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교제 안에서 우리를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신앙이 성장하게 온전케 해 가십니다. 교제 안에서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미쁘시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 때 그 앞에 부끄럼 없이 서기 위해서 깨어있는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교제 생활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교제 생활, 그 깨어있는 생활입니다. 교제라는 것은 우선 같이 모여야 됩니다. 같이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밖으로 복음을 전하고 안으로 서로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협력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기주의, 개인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미랄이 부서져서 가루가 돼서 떡이 떡덩어리가 되듯이 우리 개인이 다 부서지고 거룩한 무리 안에 함께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교제에 잘 참석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교제에는 참석해도 마음은 함께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다 진정한 교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요한일서 1장을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미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요한일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사귐, 교제, 펠로우십.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족과의 사귐, 학교의 학우들끼리의 사귐, 직장 동료들끼리 사귐, 정치가들은 정치가들끼리, 기업인들은 기업인들끼리, 모든 사람들은 끼리끼리 교제하는데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이 세상의 육신적인 모든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사는 목적이 같기 때문에 교제하는 겁니다. 이 거룩한 교제입니다. 예? 인간을 중심한 교제가 아니라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룩한 교제, 우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5절,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기 미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빛이시라 거기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귐이라는 것은 빛 가운데서 사귀는 겁니다. 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은 거짓말하는 거다. 하나님과 사귄다는 말이 거짓말이다.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지요. 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귐은 빛 가운데 사는 사귐, 예? 하는 사귐입니다. 예? 우리 형제 자매 교제하고 같이 말씀을 배우고 사랑하고 협력하고 하는 것은 거기는 거짓이 없습니다. 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마음의 죄를 숨겨두고 부끄러운 죄를 숨겨두고 불순종하는 것을 숨겨두고, 뭐 사랑하느니 뭐 주님을 해서 사느니 뭐 교제합시다니 다, 예, 부질없는 거짓말입니다. 예?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이, 정말 진리 가운데서 빛 가운데서 함께하는 거룩한 사귐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행할 때 그 참된 사귐이 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도무지 잘못하는 게 없다, 잘못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도무지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옛 성품이 있기 때문에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도 실수할 수 있고 행동도 또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잘못이 빛 가운데서 즉시 드러납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숨기는 것은 어둠입니다. 예.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은, 빛보다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은 빛이 탁 비치면 그냥 어둠, 빛을 피해서 어둠 속에 숨느라고 정신없이 바쁩니다. 네. 우리는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자기를 숨기지 않고 자기의 거짓을 변명하지 않고 잘못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네. 네. 빛 가운데 가는 사람은, 네? 불순종하면 즉시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빛 가운데 가는 겁니다. 네. 빛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죠. 이 말씀은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말해요.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모든 죄라는 것도 낱낱의 죄, 낱낱의 죄. 예. 구원받은 이후에 생활 속에 짓는 죄. 예. 어둠 가운데 행하면은요, 죄를 용서 안 해줍니다. 그걸 아십니까? 용서 안 하면 교제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러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수를 깨끗이 한다는 말씀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내놓고 자백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야 돼요. 네.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 빛 가운데 마귀가 계속 끌고 갑니다. 어둠 가운데로. 그러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예,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두들겨 팰 겁니다. 예, 예, 반드시 하나님의 그 징계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예,
빨리 돌이키면은 그 하나님의 진노와 그 징계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빛 가운데 행하면은 잘못을 뉘우치고 인정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채찍질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잘못이 문제가 아니라 돌이키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고 육신의 생각을 하고 욕심을 부리고 인색하고 거짓말을 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형제 자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그런 게 있으면은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빨리. 그게 빛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잘못이 있으면서 계속 그걸 정당화하고 숨기고 고집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둠이 그 사람의 눈을 멀게 합니다. 빛 가운데 있는 자는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그리스도처럼 점점 빛 가운데 갑니다. 우리가 얼만큼 신앙이 성장하면은요, 거의 죄를 안 짓고도 살 수 있습니다. 아십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완전 거룩은 없지만은 거의 주님처럼 닮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의 생애를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되라. 얼마나 그리스도를 본받았습니까? 바울 생애에 무슨 흠이 있습니까? 예?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나요? 자꾸 그러지 말고 죄를 안 짓고 살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하면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소유를 이루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 죄를 자꾸 변명하고 정당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기름부터 하시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십니다.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며 구원받을 때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분이 성령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든 생활에 필요한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 교회라는 그 한 문자 보면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성령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잘못을 또 깨우쳐 주십니다. 기름 부음이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가라. 교회 안에는 성령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계속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말은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자기 사역자를 세워주시죠. 혹은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다스린 자에게 순종하고 그런 말씀이죠.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 그런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그걸 교회에 가르치는 겁니다. 어디서 뭘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뭘 배워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성령의 가르침 외에 인간의 가르침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성령의 가르침 외에 그 성령의 가르침이 참되고 그것이 없으니 그 성령 가르침은 잘못됨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성령의 가르침이 있다면은
예. 어떤 사람이 말은 실수를 할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잘못된 가르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가르치시는 말씀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순종하라는 말씀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으로 계십니다. 말씀과 함께 사는 것이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그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반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고 읽고 듣고 마음과 생활 속에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은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그 앞에 담대함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라 합니다. 성령의 가르침 안에 거할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영광 앞에 부끄럽지 않게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될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요, 주님 안에 거했는지 주님 밖에 거했는지 성령의 가르침 안에 순종했는지 그 불순종했는지 주님 오시는 날 딱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마땅히 그 성령의 가르침 안에 거해야 됩니다. 계속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기 위해서 시편 73편 24절 25절에 보면 주께서 지금은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말씀으로 인도를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영광 중에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순종하는 생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저와 그 처우를 함께 하리라.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를 귀히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들을 영접해서 주님이 계신 곳에 같이 있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는 항상 같이 있기를 원하죠. 영원히 같이 살기 원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십니까? 누구를 그날에 데려가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그 나라에 데려가셔서 주님과 함께 같이 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마지막 침필로 내가 무난하노니. 바울 사도는 눈이 어두워서 큰 글자로 못 씁니다. 큰 글자로 너에게 문안하느니. 고린도전서 16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침필로 마지막에 이제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했지만은 주로 드디오라는 사람을 대필해서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침필로 문안하느니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거든 저주를 받을 겨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아니 무슨 문안이 그런 문안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24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축복기도 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주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주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하고, 예? 문제를 일으키고, 예.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예.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주님이 임하시느니라.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구원받지 않기 때문에 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고, 구원을 받았어도 주를 사랑하지 않은 하는 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그날 심한 부끄러움과 책망을 받게 될 겁니다. 예, 칭찬과 책망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다시 돌아가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44절 읽겠습니다.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 예비한다는 게 뭡니까? 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그 말입니다. 예.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종. 지혜는 주인의 뜻을 분별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예? 지혜롭고 충성된 종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각양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부하시는 힘으로 하는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청지기는 요즘 말로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예? 내 몸도 영혼도 예? 주님의 피로 샀으니 주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은혜, 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도, 그 풍성한 은혜도,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놀라운 재산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도 주셨고, 또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젊음도, 우리에게 주신 재능도 이제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에게 젊음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능도,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예. 원래부터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주님의 것이라는 걸 압니다. 내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누가 먼저 주께 드릴 가평 받겠는가? 예? 만물이 다 주의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구원받고 나면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선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관리입니다. 그 말이에요. 예? 그것을 가지고 잘 관리해야 됩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청지기는 그 주인의 집 있습니다. 재산을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해가지고 그 주인의 집에 있는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받도록 복음을 전해주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잖아요. 예?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하도록 필요한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고 예? 자기에게 있는 재능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전부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재능을 주기는 줬는데 그걸 자기의 어떤 인기를 위해서 자기 출세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상관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겁니다. 우리 것이 어디 있냐고. 예. 어떤 사람은 재물이 있으면 그게 예, 자기가 무슨 운이 좋아가지고 재물이 있는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예.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있는 것은 다 없어집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있는 재물도 점점 그 가치가 떨어집니다. 주님 오시는 날 그 가치는 제로로 돌아가겠죠. 예? 그날이 되기 전에 우리는 빨리빨리 사용해야 됩니다. 신령한 양식도 나눠주고 육신에 필요한 것도 물질도 도와주고 우리에게 있는 걸 아낌없이 나눠줘야 됩니다. 예.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되게 하라. 이는 자기를 위해서 장래의 자기 일을 위해서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그게 전부 자기를 위한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주님의 것을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고 무슨 예? 봉사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것을.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과 자기 백성이 좋은 걸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나와 내 백성이 무식한데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다 주님이 것이 주신 것이니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주님의 것을 내 것인 줄 알고 거머쥐고 있다면은 그건 주님 오실 때 합당치 않습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 뜻대로 쓰면 또 주님이 주십니다. 또 쓰면 또 주님이 주십니다. 더 주는 자에게는 더 주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에만 모든 걸 더하시리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예? 심는 자에게 심을 것도 주시고 심는 자에게 먹을 양식도 주시니가 너희 힘을 꺼주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그걸 거머쥐고 있으면 하나님이 더 이상 안 주십니다. 있는 것도 뺏어가십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한 청지기 같이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신령한 양식도 나눠줘야 되고 육신의 양식도 나눠줘야 되고 예? 예, 나눠줘야 됩니다. 모세는 예? 하나님의 집의 사원으로 충성했고 예? 예수님은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고 히브리서 3장에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그 소망의 경고의 끝까지 잡으면 너희가 바로 그의 집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집 안에 예? 집 맡은 아들로 예 그리고 예, 청지기로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충성.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착한 종아 예,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아야 되죠. 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라. 주인의 모든 소유는 주님의 모든 영광을 주신 거예요. 내 것이 다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주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의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아버지 것은 내 것이요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입니다. 내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일 때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입니다.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제게 맡기리라. 이 땅에 헛되고 예? 없어질 것을 위해서 충성하면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마태복음 25장 21절 바로 옆에 같이 읽어봅시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지혜 있고 충성된 종 착하고 충성된 종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라.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겁니다. 예,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말씀 위에 믿음 위에 경고에 있어서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이 세상 모든 것 헛되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 주님의 일에 충성된 그 일은 결코 헛되지 않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예.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 보면은 내가 가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그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가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을 기쁘시게 살았는지 그렇지 못했는지 다 주님 앞에 드러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제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홍수 전에 에녹은 죽지 않고 산 채로 하나님이 데려가셨죠. 이것은 환난 전에 휴거될 그리스도인들의 모형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을 때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건 구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죽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에 삽니다. 에녹이 들리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을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쳐다보면 있습니다. 예.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예.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예. 야고보서 5장 한 구절만 더 봅시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7절 8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을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씨를 심고 뜨거운 햇빛 밑에서 그 굵은 땀방울을 흘리면서 수고하는 것은 가을의 열매를 거둘 기쁨을 위해서 예.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 것처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많은 수고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많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있지만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길이 참아야 됩니다. 예? 주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했잖아요. 예?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야말로 주님이 강림하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시대에 삽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말고 예? 낙망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뎌야 됩니다. 그리고 예?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바울사도가 말씀한 대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린 아이로다. 자, 주님이 오실 때 은혜 시대가 끝나는 겁니다. 은혜 시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 은혜 시대가 지나기 전에 예. 구원의 때가 끝나기 전에 예레미야 8장 20절을 보면은 추수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했으나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추수 때가 막 지나고 이제는 눈보라가 치고 추운 겨울이 오면은 들이 있는 곡식은 다 녹아서 쓰러지고 없어질 텐데 아무도 우리를 추수해 주지 않습니다. 들에 거둬들이지 못한 그 곡식들이 예? 추수꾼의 그 예? 낯을 기다립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된 것 같은데 구원받은 사람은 너무너무 적은 것은 웬일이냐? 추수할 것은 많대. 추수꾼은 적다. 예? 추수꾼은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주사라. 예? 이걸 생각하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추수꾼 너무 적으니 예? 주님도 탄식하시잖아요. 예. 예. 추수꾼들을 보내야 됩니다. 전 세계. 예? 예. 지금 우리가 53 나라에 예?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직접 가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이 500 몇십 명인데 예? 지금 해외 나가서 전도하는 전도인들이 140여 명 그리고 현지 전도인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선교사들 보내야 됩니다. 계속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일꾼이 너무 적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문을 열어주는 모든 곳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금년에 예? 세계 선교 전심 전력에 해라고 또 예? 우리가 표를 걸었습니다. 세계 전도를 위해서 전심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사들 선교사로 지원하는 전도인들 보면은요 예? 한결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잘 가시오 하고 예? 인사하고 끝냅니까? 예? 예. 어떤 사람은 최전방에 목숨을 걸고 예? 지금 적과 대치하고 싸우고 있는데 후방에서는 예? 먹고 마시고 예?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되겠느냐고 이길 수 있도록 모든 예? 그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총알도 보내주고 예? 모든 거 필요한 거 예. 선교사와 나가지 않는 사람은 선교사를 보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은 최소한 필요한 것만 쓰고 나머지는 다 복음 전하는 데 보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죽기로 각오한다면 뭘 못하겠어요? 예. 우리도 예?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고 예? 목이 잘리는 일은 없지만은 우리가 희생할 수 있습니다. 예. 자기의 자유도 자기의 행복도 예? 자기의 평안함도 자기의 물질도 자기의 시간도 복음으로 해서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못한다면서 뭘 죽도록 충성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예. 해야 됩니다. 잠언 10장 5절에 추수 때 잠자는 아들은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고. 우리는 추수 때가 막 끝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잠자고 있으면 되느냐고. 어떤 사람은 몸이 열 개라도 모자라서 지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내몰래라 하고, 네? 똑같이 구원받고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어째서 내몰래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 고난에 같이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 그래서 예, 요한복음 9장 14절에 예, 지금은 낮이라. 예, 우리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하지 못하리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올 겁니다. 그 밤이 오기 전에 빨리빨리 일해야 됩니다. 예, 예. 낮이 해가 기울이지기 전에 우리는 그날이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와 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은 내가 그날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은 주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신다고 했습니다. 예?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시면 되겠어요? 응? 예. 주님의 복음을 우리는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담대히 복음을 지내야 됩니다. 내일부터 이제 우리 새해 첫 전도 집회 시작됩니다. 이번에 어느 때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전도할 사람들을 이미 다 결정하셨겠죠. 결정 안 했으면 지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시간을 반드시 내셔야 됩니다. 그걸 수고하셔야 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시간도 물질도 희생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전도집회 때도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참여해 주시고 정 전도할 수 없는 사람은 전도가 사람 없으면 그래 오세요. 그냥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참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도 함께 참여해야 돼.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수고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지혜 있는 종이라고 하는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라는 칭찬을 받도록 우리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올바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보호와 다스림 속에서 살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해도 지나고 새해가 시작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남은 생애 속에서 다시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좇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부끄럽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영광을 받게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열리는 이번 새해 첫 전도 집회에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그들로 구원받게 함으로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 자비로운 주님의 능력의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460장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오 주시고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새해가 첫 모임인데요. 아시는 대로 1월에 항상 그 헌금에 대해서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11조 또 건축 헌금 또 해외 선교 헌금 또 선교 헌금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교회 학교 후원 예비 등 이미 아시는 대로 꼭 좀 참여하셔서 주님 일을 하는데 더욱더 우리 힘이 같이 보태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찬양대 본관 2층실에서 신입대원 오디션이 있습니다. 오늘이 지원 마지막 날입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어머니의 임원 모임이 7일 월요일 내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날씨도 춥고 또 우리 집회 관계로 오후 2시로 변경이 됐으니까요.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임원, 집사님들, 전도인, 자매님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서부터는 이제 대전도 집회입니다. 이제 중고등부 전도도 같이 하고요. 또 초등학교도 몽땅 다 교회가 특별히 이제 비상입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 말씀대로 전도할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일주일을 특별한 한 주로 생각하고 매일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의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전원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예, 마쳤습니다. 잘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구원